봅시다.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하래요. 중복을 허락하여 1, 2, 3 숫자 3개가 주어졌을 때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선택한 후 일렬 배열한다까지 완성된 문장이 주어졌으면 이건 중복 순열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중복 순열을 써야 되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뭐라 그래? 중복을 허락하여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중복 순열이야? 중복 조합이야? 생각을 하잖아.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이니까 여기서 중복을 허락했는데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중복 허락해서 뽑아버리면 이것은 중복 조합이나 중복 순열이 아닌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아래의 조건으로 눈을 돌려야 돼. 이것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한 후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6개가 어때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다음 그 6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단순 중복 순열이나 중복 조합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 중복 허락하여 6개를 뽑아 일렬 배열하는데 라고 나오면 중복 순열이야. 또는 서로 다른 3개 중 중복 허락해서 뽑은 6개가 라고 시작하면 중복 조합인가? 라고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뽑는다고 하니까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먼저 한번 뽑아보자. 자, 숫자 1, 2, 3을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한다. 일단 6개 숫자 조합만 한번 살펴볼게요. 1, 2, 3이 한 번씩은 뽑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뭐여야 될까? 나 조건을 봤더니 선택한 6개의 수의 합이 이걸 다 더하면 그 합이 얼마다? 4의 배수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4의 배수를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일단 1, 2, 3이 뽑혀 있으니까 저 1, 2, 3이 어떤 자리에 존재하든 뒤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을 살펴보면 1, 1, 1 제일 작은 합이 가장 작으면 1, 1, 1부터 시작해서 다 뭐까지? 3, 3, 3까지 존재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1, 2, 3 이미 뽑힌 3개와 1, 1, 1, 3을 더하면 여기서는 총합이 얼마가 나올 거다? 6 더하기 3이니까 9고 하나씩 바꿔가면서 1, 2, 3이란 숫자가 다 있으니까 1 하나 빼고 2 하나 들어갈 수 있지. 1, 1, 1에서 3, 3, 3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가 다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게 이 문제가 준 숫자들의 특징인 거야. 뭐 짝수만 준 게 아니야. 그냥 1, 2, 3을 줬거든. 그러니까 1, 1, 1, 최소 3부터 3, 3, 3, 9가 더해지는 기존의 6에 9를 더하면 합의 최대값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15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스텝에서 약간의 관찰을 해줘야 돼. 그러면 9에서 15 사이의 4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 총합이 그래서 결론. 총합이 얼마가 되게 한다? 12가 되게 한다. 라는 거야. 총합이 12가 되려면 추가로 누구를 뽑을 건가를 판단해야 되잖아. 맞아요? 3개를 더해서 6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추가로 뽑히는 것들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봐. 자, 2스텝 들어가서 추가로 뽑히는 것들이 합이 6이어야 돼. 그러면 최소 숫자는 1이니까 1이 두 번 들어가면 나머지는 4여야 되는데 4는 없어.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뽑히던지. 됐지? 또는 3 하나 주면 2, 2, 2 이렇게 뽑히는 것.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토탈 6개 숫자를 이제 배열하는 거란 말이야. 만족시키게 선택한 후 그 다음 뭘 원해? 선택한 숫자 6개를 일렬로 나열이라고 하니까 마치 시작은 중복 순열이나 중복 조합처럼 스타트가 됐지만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숫자를 뽑아서 케이스 두 가지를 살펴보니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수능에 이런 문제 나와서 우리 연습한 적이 있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그러면 눈을 아래로 끌고 가라. 에센스에 있었던 문제예요. 네. 자, 그래서 얘는 1, 2, 3, 1, 2, 3 6개를 배열하는 가포순이에요. 2팩, 2팩, 2팩 됐지? 네. 그리고 여기는 6개, 6팩에서 2가 4개 있네. 4팩 됐지? 네.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120 나오죠. 됐습니까? 네.